TCP/IP 프로토콜 이용해서 PLC하고 컴퓨터하고 간단한 통신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안에 LS4에 PLC가 들어가 있고 이더넷 포트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도 역시 이더넷으로 연결되어 있고, SSH를 이용한 서버, 아, 클라이언트. 서버는 지금 윈도우에서 C++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 클라이언트, 지금 리눅스를 SSH로 이용해서 그렇게 연결해 놨고, 그래서 PLC에서 송수신하고, 역시 클라이언트들 전부 다 서버를 통해서 송수신을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샌드, 일단 아스키로 클라이언트끼리 아스키로 통신을 하는 걸로 설정했습니다. 샌드 A를 누르면은 여기 A 숫자 들어가고, B 누르면 B 들어가고, C 그래서 아스키 숫자로 해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로 여기서 맥을 하면은 역시 여기 메시지도 받아서 This is Mac. 그리고 윈도우에서 뜨고 다시 A, B, C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도 그래서 윈도우에서도 되고, SSH 이용해서 뭐 리눅스든 어느 운영체제든 SSH 지정하면은 다 송수신이 가능한 걸 확인했습니다. TCP/IP로. 추후에 다른 PLC도 써보고 다른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도 연결해 볼 예정입니다.